하이 브라더 로드 형이야. 일단 우리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지난번에 형이 갤럭시 폴드 4의 스펙을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연 AP는 뭐가 들어갈지 그거에 대한 이제 확정 내용을 이야기하고 과연 전작 대비해서 얼마나 AP의 성능이 향상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집중할 준비됐으면 시작할게. 자, 일단 내가 이 AP를 지난번에 빼먹은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올해 2월 달에 S22가 출시되기 한 달 반 전쯤인가? 그때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좀 이슈가 있어서 엑시노스에서 스냅드래곤 8젠1으로 확 전환을 해버렸잖아. 출시하기 불과 한 달 반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미리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6월 말이잖아. 결과적으로는 확정이 된 걸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 전 세계의 일부 국가에만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고 대부분의 국가에는 스냅드래곤 8젠1이 탑재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엑시노스 2200에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게 이번에 좀 탑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그게 삼성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었는데 뭐 결과만 이야기하면 이번에 폴드4나 플립4에는 스냅드래곤 8젠1 플러스가 탑재가 돼.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확정이 났고 또 지난번처럼 유럽의 일부 국가에 다른 걸 탑재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브라더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이번에 출시되는 스냅드래곤 8젠1 플러스는 과연 TSMC에서 제조하는 건지 삼성 파운드리를 제조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할 텐데 이거는 내가 100% 확실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형이 알기로는 전량 TSMC에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 자, 근데 퍼센테이지 확률은 틀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넘어가고. 자, 그럼 전작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 이걸 알려면 일단 아주 간단하게 CPU 클럭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뭐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브라더 시스터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짧게 이야기할게. 클럭 속도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CPU가 초당 실행하는 이제 사이클 수를 기가헤르츠 단위로 측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AP를 검색할 때 CPU에 이제 뭐 3.0 기가헤르츠, 2.0 기가헤르츠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게 이제 클럭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3.0 기가헤르츠다. 그러면 무려 초당 35K의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뭐 물론 이거에 정형화된 틀을 애플에서 이거를 그냥 깨버리긴 했지만 사실 애플의 A바이오닉 칩셋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클럭의 속도가 높으면 CPU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면 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얼마나 전작 대비 좋아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사실은 해외의 어떤 유튜버가 스냅드래곤 8젠1 플러스가 탑재된 에이서스의 모델을 비교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뭐 싱글코어는 6% 업그레이드가 됐고 멀티코어는 최대 17%가 향상이 됐고 GPU는 10% 정도가 전작 대비해서 향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많이 좋아진 건가 이거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전작인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와 스냅드래곤 8젠1 스냅드래곤 8젠1 플러스 세 개를 좀 비교해볼게. 물론 이 값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왜냐면 외부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스펙을 보고 비교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 일단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와 8젠1을 비교해보면 일단 이 두 모델은 888 플러스는 5나노 공정이었고 8젠1은 4나노 공정이었는데 당시에 이 4나노 공정이 사실 완벽한 4나노 공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 5나노 공정은 약간 플러스 개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측정값을 보면 알겠지만 CPU 성능에 대해서 뭐 크나큰 업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스냅드래곤 8젠1은 전작인 888 플러스 대비해서 ISP나 GPU 성능에 좀 더 올인한 그런 칩셋이야. 발표할 당시에도 사실은 GPU나 ISP를 좀 더 돋보이게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 자,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스냅드래곤 8젠1과 8젠1 플러스의 차이를 봐봐. 클럭 속도의 차이가 느껴져? CPU에 들어가 있는 모든 코어의 클럭 속도가 전작 대비해서 엄청 향상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해외 유튜버가 말했던 싱글코어, 멀티코어 그리고 GPU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돼. 그러니까 이런 스펙 자료를 보면 아, 이번에는 클럭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졌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클럭 속도도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뭐야. 전작인 폴드3하고 이번에 폴드4가 배터리 용량이 똑같다 보니까 혹시나 전력 소모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다행히도 그 유튜버가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잠깐 보니까 11W 대 10.7W로 거의 비슷해. 뭐 크게 차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지. 이렇게 클럭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혹시나 발열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돌아다니는 루머에 의하면 그 에이소스 모델이 발열이 굉장히 심했대. 근데 사실 제품마다 방열 기술이 다 다르잖아. 이거는 출시를 해봐야 알 것 같아. 만약에 출시 전에 내가 확인해볼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볼게. GOS도 같이. 자, 그러니까 8월 달에 출시해져인 갤럭시 폴드4나 플립4를 구매할 친구들은 AP가 이제 요 정도 좋아졌다는 거 알면 되고 형이 조만간에 이제 자급제로 사전 예약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만들긴 할 건데 통신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사실 형은 잘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냐. 네이버 1등 성직 카페인 역거폰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역거폰 카페에 들어가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열려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SK든 KT든 U+든 원하는 기종이나 요금제 같은 걸 선택해서 미리 신청해 놓으면 나중에 사전 예약이 딱 오픈했을 때 그때 바로 구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폴드4 플리퍼를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할 친구들은 역커폰 카페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미리 이용하면 돼. 이거 말고도 다른 모델을 구매할 친구들은 시세표 메뉴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역커폰 많이 이용해줘라. 자, 브라더 시스터도 솔직히 뭐 긱벤치에서 뭐 싱글코어가 얼마고 멀티코어가 얼마고 막 이게 진짜 뭔지 혹은 클럭 속도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다음에 핸드폰을 살 때도 AP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클럭 속도만 보면 어느 정도 그냥 맛은 볼 수 있다. 근데 단 하나 아이폰은 제외다. 요 정도 얘기하면서 조만간에 영상 말고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만나자. 형 이제 갈게. 안녕.